안녕하세요. 구글 에듀케이터 계룡중학교 영어교사 김서영입니다. 저는 How to become a Google Certified Educator Level 1, 구글 공인교육자 레벨 1 되기에서 여기에다가 정보를 한번 담아봤어요. 잘 보시고 부트캠프나 연수 때 성공적으로 자격증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구글 창에다가 GEG,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의 약자예요. GEG South Korea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구글 사이트 주소가 나옵니다. 그럼 구글 사이트 이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이에요. Google Educator Group South Korea, 줄여서 GEG South Korea, 우리 한국에 있는 GEG 모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들 필요하신 모든 정보를 다 얻으실 수 있게 잘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GEG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글 툴들을 잘 활용해서 수업의 질도 늘리고 그 협업 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구글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놓은 사이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메뉴를 보시면 이벤트, 렉처, 컨텐츠, 점프스타트, 부트캠프 등등이 있어요. 그중에서 렉처즈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 단국대 박정철 교수님께서 올려놓으신 그 자료들, 영상들, 학습 자료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간 그 에듀 페스티벌 같은 것도 개최가 되는데 거기서도 최신의 구글리한 정보들을 선생님들이 얻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자주자주 들어가셔서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필요한 컨텐츠를 들어가 볼 거예요. 컨텐츠에 들어가시면 구글 에듀케이터가 되는 방법들이 여기에 이제 총망라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컨텐츠에 쭉 내려오시면 무엇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구글 클래스룸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들 구글 클래스룸 궁금하시잖아요. 학습 지원 시스템 같은 건데,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 어떻게 활용해서 수업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필요하신 거 보실 수 있고요. 박창철 교수님께서 구글 클래스룸에 관련돼서 책을 또 구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작가죠. 저도 이제 교무실에 비치를 해두고 있는데 이런 책들도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네, 앨리스 킬러. 구글 클래스룸 하면 앨리스 킬러. 그리고 GEG에서 GEG South Korea에서 점프 스타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 GEG South Korea라고 치셔서 가입을 해 두시면 점프 스타트나 부트캠프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죠. 이 부트캠프란에 들어가시면 구글 공인 교육자 자격증에 대해서 정리가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과 그리고 저스틴 트레이너님께서 저희가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구글 트레이닝 센터, 구글 티처 센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책으로 집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또 구입하셔서 컴퓨터로 보는 것이 어렵다 하면 교재로 사셔서 직접 밑줄 그으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쭉 이제 구글 에듀케이터가 되면 무엇이 좋은가? 다 좋죠. 구글리하고 뽐낼 수 있고 다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듀케이터 공인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놓고 공부를 해야 저희 굉장히 바쁘잖아요. 학생 상담이다, 뭐 시험 문제 출제다. 굉장히 바쁜데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공부를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목표가 있어야지. 저희 현재 구글 이노베이터는 국내 유일, 박정철 교수님이 유일하시고, 현재 지금 이 시각에는 네 분의 트레이너님께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계정에 올라가 계십니다. Unofficially 하기에는 몇 분이 더 계신 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시지 않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GEG South Korea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시험을 보는 거고, 시험은 뭘 보고,
공부는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GEG는 GCE, Google Certified Educator는 구글 앱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걸 활용해서 수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고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창에다가 Google Training Center라고 치시면 Training Google Teacher Center라고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창에 구글 트레이닝 센터라고 치셔도 되고요. 구글 티처 센터라고 치셔도 좋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자, Learning Level Starts. 교사에게는 수명적인 말이죠. 배우면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화면 쭉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고요. 상단에 Home Training Certification Resources Communities라는 메뉴들이 쭉 있습니다. 트레이닝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레이닝 들어가 보시면요. GCE, Google Certified Educator뿐만이 아니라 Google Digital Citizenship, 뭐 구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이제 눈여겨볼 메뉴가 서티피케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구글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이제 구글이 인정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레벨 1과 레벨 2가 있습니다. 레벨 1과 2를 다 따신 다음에 또 이제 소정의 평가와 구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따시면 거기서 또 구글 트레이너가 되실 수가 있고요. 또 외국 합숙을 통해서 구글 이노베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현재 구글 트레이너에 도전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 의견 나누고 저도 더 많이 공부해서 꼭 트레이너가 되려고 합니다. 구글 Certified Trainer Level 1 누르시면요. Get Training, Get Practice, Get Certified.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Get Training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여기부터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역시 계정을 확인하라고 하고요. 계정을 누르셨으면 이렇게 뜹니다. Fundamentals 레벨이 바로 레벨 1이에요. 여기에 유닛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유닛 1부터 이제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요, 구글 번역 누르셔서 우클릭하셔서 한글로 보실 수 있고요. 다시 원본 보기로 되돌리실 수 있어요. 시험은 다 영어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에 좀 익숙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전체 유닛을 다 학습을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로 보시는 게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GEG South Korea 사이트에 가면 구글 공인 교육자 되기 레벨 1, 2 교재가 트레이너까지 다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 1을 이제 보셔서 쭉 공부를 하신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다 학습하시면 마지막에 이제 리뷰, 유닛 리뷰가 나옵니다. 그럼 복습, 이제 퀴즈 정도, 단원 평가? 저희도 항상 연수 보면 마지막에 평가, 퀴즈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출하신 다음에 여러 번 다시 한번 또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알아내실 때까지 정답을 공개해주면 더 좋겠지만 정답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 맞출 때까지 저는 이제 8문제 중에 8번만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번은 맞았고요. 나머지 틀렸으면 이렇게 주황색 표시로 문제가 나오고 가끔 가다가 또 힌트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8개 중에 한 개를 맞췄죠. 그래서 다시 응시하실 수도 있고요. 다 맞췄다 싶으면 next unit을 선택하셔서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시험이 촉박하다, 기일이 촉박하다, 또는 뭐 내일 모레 부트캠프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시간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미리 하루에 한 2개 정도의 유닛을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표를 찾아서 공부하시는 것이 습득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Teacher Center, Training Center, Certification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시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벨 1은 객관식 20개. 그다음에 시나리오 11개, 요렇게 3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웹캠이
설치된 내장되어 있는 노트북 또는 크롬북으로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3시간 동안 웹캠이 선생님들의 영상을, 얼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안 되고 자리 부재 안 됩니다. 객관식 시험 20개는 끌어다 놓는 drag, drop and drag 형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지선다, 오지선다, 뭐 정답을 하나 골라라, 두개 골라라, 세개 골라라, 네개 골라라, 뭐 다섯 개 골라라. 그런 문제,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Performance Based Scenario Assessment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미션이 주어지는 그 태스크들, 과업들을 총 11개를 완수를 하시면, 그래서 제출을 하시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등록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Teacher 구글 트레이닝 센터 혹은 구글 티처 센터 같은 말이죠. 거기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나는 비주얼적으로 좀더 빠르게 공부하고 싶다. 저는 유튜브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쭉 틀어놓고 시간도 길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쭉 이제 살펴보시면 조금 더 눈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디테일하고 좀더 세세하게 공부하시려면 트레이닝 센터를 반드시 리뷰를 쭉 학습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국내 유일의 이노베이터 박정철 교수님께서 바이블 영상을 만드셨습니다. 요것만큼 꼭 보고 레벨 1에 응시를 하자.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잠시만요. 영상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튜브, 구글 검색창 유튜브 치시면 되고요. 자,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이건 이제 제 채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제가 링크를 다 걸어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시지 마시고, 이건 제 채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제 교수님께서 올려놓으신 Bible Reading for GCE Level 1 요 영상을 몇십 분짜리 잘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내드린 그 영상 리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Google Office Videos입니다. 이것도 역시 박정철 교수님께서 정리하셔서 Gmail이면 Gmail, Drive면 Drive 이렇게 쭉 어떻게 하면 실제로 사용을 할수 있는가. 그래서 요거를 잘 공부해 놓으시면 뭐 객관식 시험은 물론이고요. 그 저희가 퍼포먼스 베이스드 어세스먼트 즉 시나리오 과업을 완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한번씩 쭉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 오시면 힘들어요. 보셔야 레벨 1 시험에 성공적으로 자격증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구글 서포트입니다. 구글 헬프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구글 고객센터라고 우리말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 센터나 아니면 유튜브로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 설명하실 땐 맞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해보려면 어렵죠. 그럴 때 이제 구글 서포트, 구글 검색창에 구글 서포트 치시고 그럼 구글 헬프라고 나옵니다. 구글 헬프, 구글 서포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글 툴마다 쭉 나와 있습니다. 아이콘을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것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예를 들어 지메일 영상도 봤는데 막상 내가 지메일을 열어서 여러 기능을 해보려니까 어렵다. 그러면 지메일을 들어가셔서 아이콘 누르시고 이제 원하시는 그안 되는 부분들을 여기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번역 우클릭하셔서 번역하셔서 보셔도 좋고요. 나는 다 되는데 비밀번호 설정을 다시 하고 싶어. 뭐 그런 것들을 고르실 수가 있죠. 비밀번호 변경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여기 또 자세히 설명이 쭉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쭉 하시면서 공부하기가 정말 좋아요. 저는 이제 그 GCE 레벨 1은 바로 땄어요. 우리 GEG 사우스코리아의 부트캠프
6시간 동안 열심히 참여해서 서울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사전 학습 다 완수하고 그래서 어렵게 땄습니다. 그런데 레벨 2는 제가 부트캠프에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혼자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 도전을 했는데 3번 떨어지고 4번째 붙었습니다. 그 3번 떨어지고 4번째 붙을 때 어떻게 붙었느냐? 구글 서포트, 구글 헬프의 도움이 정말 헬프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벌써 3번쯤 보면 문제가 외워집니다. 그 구글에는 non-disclosure 있잖아요. 절대로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되는데 어그리먼트가 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안 됐던 부분들을 이 구글 헬프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다시 열어보면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합격했어요. 그 선생님들 구글 서포트 잘 영상 보고 했는데 유닛 보고 했는데도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폼스면 폼스, 지메일은 지메일 드라이브 뭐안 되시는 부분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공부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등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 등록 부분을 잘 보셨다가 캠프 전이나 아니면 이제 혼자 시험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구글 트레이닝 센터 혹은 구글 티처 센터 이름이 자꾸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트레이닝 센터 또는 티처 센터에 들어오시면 아까 들어가는 거 보여드렸지요? 그래서 Google for Education Teacher Center를 누르십니다.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어디로 간다고 했죠? 상단 메뉴에 Certification으로 갑니다. Certification. 굉장히 두근거리죠. 이 시험 등록하는 이때가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Level 1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Level 1 누르시고요. 드디어 Get training 하셨고, get practice 하셨습니다. Get certified 하실 거예요. So register the exa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egister for the level 1 exam. 가운데 주황색 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등록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저기는 다 선생님들 성함이 나오실 거예요. 제 이력도 쭉 나와 있습니다. 패스 페일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가운데 우측 상단에 Register for an exam 시험 등록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두 개가 나옵니다. 플러스 표시에 Educator를 하시겠느냐, Trainer를 하시겠느냐 헷갈리지 않으시고 선생님들은 Educator를 더하기 표시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역시 레벨 1을 보시겠느냐, 레벨 2를 보시겠느냐 나옵니다. 저희는 레벨 1입니다. 레벨 1을 보시면 US 달러로 10달러를 지불하시게 되고요. Buy Now를 클릭해 주세요. Buy Now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결제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결제창이 굉장히 간단하죠? 자, 뭐 쿠폰 바우처 있느냐? 없고요. 체크 아웃을 눌러주세요. US 10달러를 결제하시겠습니다. 체크아웃. 요건 이제 구글에서 직접 시험 등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토익 시험, 뭐 토플 시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시험 응시다 생각하시고 체크아웃을 눌러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US 10달러 결제하실 거고요. 크레딧 카드를 선택을 하시는데 크레딧 카드의 타입을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구글은 미국에 있으니까요. 비자나 뭐 마스터카드 그리고 또 디스커버 카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유효번호 넣으시고 CVC 넘버, 카드 크레딧 넘버를 다 입력을 하셔서 서브밋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브밋을 딱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홈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결제가 되었다는 확인창을 보셔야겠지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왜냐면 실제로 시험 등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저는 non-found지만 선생님들은 여기에 레벨 1 시험 그다음에 스케줄 등록 날짜 이렇게 나오시고요. 이 런치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아직
시험을 저희가 등록했다고 해서 응시를 서브밋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시험을 볼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구글에서 이제 확인을 해서 결제가 다 완료됐으면 G메일을 보내줍니다. 그 G메일을 받으셔야 실제로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시면 G메일 창과 굉장히 익숙해지시고 자주자주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면 더 좋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메일 구글 창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지메일 여기 위에 여기 상단에 좀 남아있지요. 거기로 옆에 지메일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메일에 이 구글에서 선생님들께 시험이 이제 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메일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짠. Do not reply. 절대로 여기다가 답장 보내지 말라고 옵니다. 그래서 registration receipt 나와 있습니다. 영수증 잘 가지고 계셔야겠죠. 시험 응시하셨으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지불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에다 학교에다 제출해서 요거 돈 주세요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어디다가 미국 돈을 썼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고요. 리시트에서 날짜, 뭐 이런 거, 시험명 이런 거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드디어 Google for Education에서 선생님들 시험 준비가 되셨습니다. Your Google for Education Certification Exam is ready라는 메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몇 180분간 진행이 된다. 그다음에 리절트도 이제 제공이 된다. 하지만 점수만 딱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리졸트는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최신 버전의 크롬이 깔려 있어야 되고, 웹캠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고, 시험을 보실 때는 인코그니토, 즉 시크릿 창을 여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그리고 시험 보실 수 있는 링크도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시면 저는 이거 제가 예전에 떨어졌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12% 때는 제가 시험 봤던 게 아니고요. 부트캠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쭉 훑어보기 위해서 3시간 동안 사실은 시험 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지 않고 예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돈을 US 달러를 지불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페일이 되잖아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페일 받았습니다. 페일 되시면 몇 프로,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딱 뜨게 됩니다. 그거 이제 보시고 페일 됐으면 디테일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그 20개의 그 멀티플 초이스보다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물론 멀티플 초이스도 많은 득점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시나리오 11개를 얼마만 완성도 있게 완성하느냐 그것이 더큰 점수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자 만약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셨고 연수 잘 참여하셨고 또는 공부 많이 하셔서 자격증을 획득하셨다. 그러면 이제 성공의 메일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View your results. 요게 일단 오면 약간 성공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페일했을 때의 메일과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요 메일이 오면 이렇게 here 여기 눌러라. 그래서 이제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짜잔 하고 누르시면 다음 영상이 뜹니다. 다음 영상을 받으셔야 우리 선생님들께서 드디어 레벨 1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이 레벨 1이 영상이 안 뜨네요. 여기서 잠깐 수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수정하고 돌아왔습니다. 두근두근하네요. 지금도 네. 막 번쩍번쩍 합니다. 번쩍번쩍 하는 요, 딱 봐도 아시겠죠? Examination successful이에요. Unsuccessful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몇 점으로 통과하셨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래서 이력도 나와요. 제가 레벨 2를 한번 떨어졌었다고 했죠. 지금 붙었고 그래서 레벨 1 패스, 레벨 2 페일했다가 이제 패스 이런 이력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연수 또는 부트캠프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반드시 요 마지막 반짝반짝하는 불꽃놀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모두 GCE 레벨 1 획득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다 획득하셨으면 레벨 2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레벨 2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